자, 이 파트는 매우 헷갈리는 부분이죠. 자, A가 양수이면은 무조건 두개 이렇게 합쳐지죠. 맞죠? 그리고 이 보세요. A가 양수고 B가 음수일 때, B가 음수잖아요. 분모일 경우에는 이게 합치질 때는 이렇게 마이너스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나란히 곱하기일 때는 그냥 관계없어요. 다 합치지죠. 자, 이렇게 될 때는 둘다 음수일 때만 마이너스 붙이고 나오죠. 그죠? 그리고 요것도 B가 B만, 분모만 음수일 때, 그죠? 그죠? 분모만 음수일 때 이렇게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안으로 다 들어가죠. 자, 그걸 갖다가 지금 한번 해봅시다, 이걸. 정량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런 거를. 자, 첫 번째. A가 양수고, B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다딱 되고, 그런데 A가 음수일 때, 그리고 B가 양수일 때, 즉, A가 그 한쪽만 지금 음수죠. 그럴 때 한번 해봅시다. 루트 A 곱하기 루트 B일 경우, 는 지금 A가 음수잖아요. A가 음수죠. 자, A가 음수입니다. A가 음수면은 이 안쪽을 양수화를 해줘야 돼요. 여기를. 예, 그러니까 루트 여기를 양수화.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A가 음수니까 양수가 되려면 어떻게 주면 될것 같아요? 루트 A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양수가 되잖아요. 근데 어떤 게 생겼으니까 원래대로 돌려놓으려면 또 여기다가 앞에다가 또 마이너스를 해줘야 되죠. 그렇죠? 그럼 같은 거는 됐어요, 일단은. 그리고 루트 b는 어차피 양수니까 이렇게 놔두고. 자, 이렇게 됐을 때양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루트 마이너스 2일 때 양수인 2는 놔두고 이렇게 바깥으로 나왔죠. 맞죠? 그러면 양수가 여기서는 마이너스 a잖아요, 그죠? 놔두고 이게 t 나와야 되죠. 뭐로 t 나갑니까? i로 t 나와야지, 그죠? 그리고 루트 b 됐잖아요. 됐죠? 이렇게 되고 좀자 가지런히 정리를 하면은 루트 마이너스 a 루트 b i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거는 지금 양수 됐잖아요, 그죠? 양수 됐기 때문에 는 합칠 수 있죠. 루트 마이너스 a b 이렇게 적을 수 있잖아요.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를 갖다가 또 해놓고 난 다음에 이 음수 딱 있다고 해갖고 자기 딴에는 요렇게 끄집어내갖고 요런 식으로 해갖고 그럼 이게 어찌 됩니까? 이게 루트 AB, 마이너스 1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걸 자기네 딴에 또 이렇게 해버렸어. 이거 안 되죠? 이거 지금 이게 지금 양수인데, 이 자체가 양수잖아요, 지금. 양수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이 수가 양수, 이걸 끝내야 되는 건데, 지금. 가만히 놔둬야죠, 이대로는. 정, 이거 만족, 그래, 이건 안 되고, 정, 저걸, 이게, 요거 있죠, 요거를. 집어넣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 이럴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거꾸로 가고 싶다. 자,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루트 이렇게 되어야죠. i가 안으로 들어가면은 요런 형태가 되겠죠. 요런 형태였겠지. 그러면 이게 양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1 해당되는 마이너스 나오고 i가 됐잖아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적을 때 최종적으로 a, b를 적어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결국 이거 어찌 됐습니까? 이게 이리 돼버렸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네, 그죠? 지금 이렇게 쭉 가는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이걸 굉장히 좀 복잡한 것 같았지만은 이걸 한 번만 해놓으면 이게 응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잘 아시게 될 거예요. 하여튼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렇게 또 도로 집어넣으니까 같음을 증명해 버렸네. 그래서 한쪽이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그냥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줬네. 이쪽부터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크다. 요거 먼저 보여줬네. 그죠? 요거 먼저. 그죠? 요거죠? 이게 좀 보여줬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작다. 두개다 작다. 두개 작다. 참, 그리고 어느 한쪽도 좀 마찬가지죠. B 경우도 참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 될 거잖아요. 그죠? 그죠? 여기 곱하기는. 그죠? 관계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맞죠? 없는 것 같죠? 그죠? 그렇죠? 바뀌어도.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증명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이제 요 A가 음수고 B가 음수인 경우, 자, 요 경우로 와야 되겠네. 둘 다일 경우는 반드시 마이너스 나와야 됩니다. 자, 그것도 한번 따져봅시다. 자, 루트 A. 이 순서가 참 재밌습니다. 이런 거는.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문제 푸는 것보다 요것을 지금 이 페이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문자를 갖고 노는 거. 근데 이거 음수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어떻게 했죠? 자, 기억 들어서 양수화를 해야 될것 같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a를 한 다음에 이렇게 좀 고쳐주고 옆에 것도 이렇게 고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죠, 이렇게. 그러면 이거 뭡니까? 양수화를 했잖아요. 양수를 했잖아요. 그제서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차차 계속 올리릅니다. 루트 마이너스 a를 적고 요게 요거는 또 t 나오네, 이렇게. 여기서도 이게 t 나오겠네. 됐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는 그러면 루트 마이너스 a 루트 마이너스 b 자 이거는 i 제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죠 됐습니다 자 끝났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남아있죠 또 차차 생각해 이거 양수고 이 양수잖아요 양수고 양수니까 안으로 들어가도 되잖아요 이렇게 합치 이렇게 곱하기를 해도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럼 마이너스 이거는 앞으로 빼냅시다 이렇게 됐죠? 그러고 나서 딱 보니까, 마이너스 루트, 안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AB로 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뭡니까? 두개다 음수일 때는, 이렇게 되구나가, 이렇게 되구나가, 딱 증명이 됐네요. 이렇습니다. 이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해요. 자, 그리고, 계속 이 부분에서 좀, 조금 이 머리가 아파갖고, 나중에,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그냥 안 하고, 그냥, 계산만 열심히 하신 분들은, 근본적으로 이런 편 응용 문제를 이렇게,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 되면. 지금 이렇게 연습을 해놓으면은, 그나마 좀 쉬우실 겁니다. 자, 그 다음, 루트 X하고 루트 Y를 했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또 헷갈리는 부분 많아요. 자, 이럴 때,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작냐? 물어봤어요, 이게. 언뜻 맞는 것 같죠? 그런데, 그건 아니죠. 왜? 이거 X가 0이고, Y가 0이면은 성립하잖아요. 성립하잖아요. 그렇다고 음수 아니잖아요. 이거 성립 안 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예외가 있잖아요. 발레, 발레. 자, 이렇게. X가 음수고, Y가 음수일 때는 거꾸로는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죠? 거꾸로 되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요럴 때에 이쪽으로 갈때 만약에 성립하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살짝 바꿔야 되겠죠. 어떻게? X가 0 이하, Y가 0 이하이다. 이렇게 하면은 요쪽도 성립하고 요쪽도 성립하겠네. 이거 차이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게. 오늘 중요한 거 많이 배웁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면 되고. 그다음 실제 문제 비슷하게 예제를 들어놨죠. A 플러스 B를 내면 마이너스 6 하는데, 지금 음수죠. 두 수를 대는데 음수야. 두 수를 곱했는데 양수라. 그럼 이거는 뭡니까? 이 뜻은 무슨 뜻이죠? 둘다 음수란 말이죠. 그래야 이게 가능하잖아요. 이런 거 종종 나옵니다. 이렇게. 문제에 보면은.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자, 우리 좀 중요한 거 해봅시다. 루트 A 더하기 루트 B. 제곱. 이제 해볼게요. 여기서. 자, 요걸 보고. 자, 두수 음수입니다. 다 조심하세요. 그래갖고 제곱을 물어봤다.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루트 A에 제곱되고, 자, 플러스 2. 바로 합치면 안 됩니다. 루트 A, 루트 B.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루트 B에 제곱. 이렇게 되죠. 됐죠? 그러면은, 루트 A 제곱은 그냥 A가 될 거고, 루트 B 제곱은 이제 B가 그대로 될 겁니다. 자, B를 오죠, 이거, 그죠? 되죠? 마이너스, 만약에 2라 하자. 이거,
루트 A라는 걸 루트 A가 0보다 적댔으니까 이런 걸 말하죠. 그죠? 이런 거 말하잖아요.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되니까 A가 지금 여기 있죠. 요 A가. 그죠? 루트 A가 0이잖아. 그럼 이거 제곱해 보세요.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2가 되잖아요. 맞죠? 또 다르게 해석하면은 이거는 루트 2i잖아요. 제곱하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2 맞잖아요. 자, 됐죠? 그래서 그대로 튀어나오죠. 이렇게 A가. 그대로 튀어나오죠. 이게 A에 해당되죠. 그대로 A가 튀어나오죠. 제곱을 하게 되면. 자, 이런 과정도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 루트 A 제곱, 루트 B 제곱은 음수든 양수든 그냥 그대로 될 거예요. 이거는. 이 자체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요거 2 해놓고 바로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중등부 과정에서 쭉 오다 보면 아 이거 이제 고등부는 복소수, 허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안 됩니다. 이래놓고 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6이고 더하기 그 다음에 뭐죠? 2 루트 4 이렇게 적고 난 다음에 이거는 2는 4 해갖고 답을 마이너스 했죠? 바로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안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된다? 여기서 여기 올 때, 이까지는 똑같죠? a 플러스 b 되죠? 그 다음에, 요거 플러스 2 루트 a 루트 b 해놓고, 요거, 여기서부터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 이거를.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음수고 음수잖아요. 안에 들어간 게, 그죠? 이게. 음수일 때는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가 나오면서 둘이가 이렇게 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게. 이렇게 계산하고 난 다음에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6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루트 4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4 되고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이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별표 한 3개 정도 이렇게 문제 줬을 때 이렇게 계속 해석을 해갖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문제 나왔을 때 이렇게 모르시면은 섣불리 하다가 이렇게 오답 처리를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기서 나온 거 우리 아까 제곱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요거 루트 만약에 a 이렇게 제곱을 했을 때 그냥 이거는 a입니다. 그런데 요렇게 됐을 때는 안 됩니다. 그렇게 요렇게 하면 반드시 뭐라고 요렇게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 중요합니다. 지금 굳이 뭐 예를 들라 그러면은 이 경우는 어떤 예죠? 이 경우는 아까 했잖아요. 루트 뭐 마이너스 2 이거 이렇게 제곱돼 있죠. 그럼 마이너스 2 하면 됩니다. 그죠? 아까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해석은 이렇게 해드렸잖아요. 그죠? 자, 요거는 너무나 많이 봐왔죠.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라고요. 그러면 2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또는 어떻게 합니까? 루트 4 되죠. 제곱하고 2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러한 과정들이 중요하죠. 자, 일단 자,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작고, 아, 이건 이제 분모가 음수일 때를 이제 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어떤 경우인지. 증명한다는 것보다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주어진 게 뭐였죠? 루트 b분의 루트 a를 보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제 a가 양수니까 놔두고, b가 음수인데, 음수일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양수화를 해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b 양수화를 시키고, 마이너스 해야 되고, 이렇게 루트 A가 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는 루트, 마이너스 B를 그대로 놔두고, 이게 바깥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이렇게. 아,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 되면은 뭐 합니까? 이거, 복소수. 그죠? 요렇게, 요렇게 켈레를 곱해주죠. 아, 켈레를 곱해줄 필요 없구나. 참, 이 경우는 딱 그냥 i만 곱하면은 밑에를 실수가 되기 때문에, 켈레를 곱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만 해줘도 됩니다. 물론 클리어를 해도 되겠는데요. 근데 복잡이지 또 마이너스 위를 처리됩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i가 딸랑 혼자이기 때문에 i 하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곱해주면은 밑에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b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거는 루트 a i가 되죠. 자 이거는 손대면 안 되죠. 그죠? 이거는 양수입니다. 양수. 자 이제 이것도 양수죠. 됐죠? 그러면은 는 하고 난 다음에 자, 마이너스 앞에 있잖아요. 요, 있고, 루트 a, 이렇게 마이너스 b 합칠 수 있죠. 맞죠? 그리고 i가 있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i가 이제 이거 여기는 이제 양수이기 때문에 양수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되죠. 안으로 들어가면은 되는 거 마이너스 루트 있고 마이너스 되고 a 마이너스 b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나면 이게 플러스가 딱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 버리네. 자동적으로 뭐 증명이 돼 버리네. 맞죠? 이것이 분모가 음수일 때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물론 분모는 0이 아니어야 되겠죠, 그죠? 대충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